뼈 파는 석대의 카메라, 곽 피디는 홀로 고군분투. 1년에 한 번 축제 기간만. 3일. 꼭 배를 타야 되는 거야 여기 오면? 원래 남자친구랑 타는 건데 남자친구가 없어서. 아이고. 선배한테 들었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남자랑 배 못 타면 평생 솔로로 산다고. 야, 그래 지금 다 여자한테? 상관없어요. 저는 그냥 얘기 안 해요.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그녀들의 뒷모습. 하지만 세상은 넓고 솔로는 많은 법. 저기 남남 커플이네요. 곽 PD의 무전의 호숫가로 향하는 두 PD. 촬영을 위해 일단 배에 오르긴 하는데 호수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모습이 우찌 보기 좀 그리워. 어떻게 이렇게 남자 두 분이서 오셨어요? 회사에서 지금 인턴십 홍보차 나왔다가 아예 불렀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씁쓸한 마음 감출 길 없는 이분들. 아, 저 되게 풋풋해 보이는데 저희는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. 하지만 외로움도 잠시. 네, 타시는 분 계세요 혹시? 아, 가분이 의도적으로 보이는. 공격하시면 되겠네요. 수상 미팅인 것 같아요. 바꿔요 두 분이. 네, 맞아요. 1년에 딱 한 번 오는 기회. 이제 평생 솔로 될 일은 없겠어. 기분 어떠세요? 아, 끝내주세요! 갑자기 힘이 나죠? 갑자기. 네. 모르시는 분이랑 어쩌다 보니까 배를 타겠는데 취업에 대한 정보도 받고 너도 잘 저어주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신나요. 선배,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. 건국대학교 축제가 만들어낸 기적 두 분 축하드려요. 배만 탔을 뿐인데. 하나 둘 셋. 뿐만 아니라 가족 나들이도 안성맞춤. 애기 많이 좋아하던가요? 아, 예, 엄청 재밌었죠? 네. 건전하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게 많이 해놔서 놀러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한편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을거리. 때맞춰 주점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얼핏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이고 딱 걸렸네. 지지고 볶는 모습이 집에선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안 해봤겠구만. 지금 이제 처음인 거죠? 최대한 열심히 맛있게.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저도 내년에 선배 되면은 저도 놀 수 있으니까. 네.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뒤돌아서면 모두 추억이 될 일들인데 지금의 고생쯤이야 어떠하리? 조금 어설프면 어떠하리? 자고로 축제에서는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게 없으니 그간 쌓인 스트레스도 한 방에 해결 가능. 학원에 많이 찌들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가끔 일탈을 해주니까 리프레시가 되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청춘의 그런 무언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요새 스펙 막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축제는 그런 우리의 억눌려왔던 그런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축제는 땅에 땅, 딱 대학교의 모든. 그런가 하면 축제라는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이들이 있었으니 취업이라는 현실 앞에 엉덩이 딱 붙이고 일어날 줄 모르는 학생들. 왜 웃으세요? 친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?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거든요. 흘러가는 시간도 잡고 싶은 그 마음 누가 모르랴. 이때 김 PD의 눈에 포착된 한 사람. 축제도 같이 즐기고 싶으실 텐데 공부 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. 네, 힘들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취업이 더 맞아요. 다 한 건데 맞아요. 맞아요. 기다리시는 사실이죠, 요즘. 부모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한편 학교 내 노천 공연장으로 향하는 이 PD. 축제 인파 죄다 뭐 있냐 발 디딜 틈이 없는데. 아, 여기 뭔 일 있어요? 왜 이러세요? 이들을 열광시킨 주인공. 매일 밤 춤 하나로 남심 사로잡은 그 걸스데이. 아이고, 이 PD 곧 발걸음 빨라질만 하네요. 세상 시름 다 잊게 만드는 그녀들의 등장에 들썩이는 공연장. 걸스데이의 손짓 한 번에 후끈후끈. 공연장은 이미 열광의 도가니. 그 남성분들 좀 보세요. 결혼해서 공연은 막바지에 이르고 다들 눈으로는 묻어보랴 입으로는 가사 따라보랴 다들 바쁘다 바빠. 애간장 제대로 녹여놓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걸스데이. 아이고, 절대 이대로는 못 보내지 우리가. 이거 취재하기 쉽지 않은데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땡땡이 정말 많아.